싸워 저기 아브라함이라고 미라클 두산이 코리안 시리즈에서 먼저 3승을 하고도 내리 3연패하며 돈성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우 김범씨와 문근영씨가 MBC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의에 함께 출연하면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됐다고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문근영 하나 못 지키는 놈은 나라가 나라냐? 가슴이 미어지는 우울한 소식만 넘쳐나는 11월 둘째 주에 보내드리는 본격 일본어 교육방송 아브라함 연구 그 24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너 좀 전에 문군영이란 말. 그래요? 본 방송은 더럽습니다. 이 광고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자신의 귀를 의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파격적인 제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가 개국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격적인 제안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딴지마켓에 가서 자녀 혹은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EBS의 프리미엄 학습 프로그램이 탑재된 스마트패드 포켓 EBS를 구매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학습할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100일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0일 동안 열심히 공부한 후 포켓 EBS 구매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반품 없이 끝! 그렇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학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후에는 포켓 EBS의 구매비용 전액을 환불해드립니다. 믿기지 않으시나요? 더욱 믿기지 않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구매비용 100% 환불은 딴지일보가 100% 보증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진정한 지식 강국을 위한 EBS의 초강력 100일 프로젝트 포켓 EBS를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여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호환마마가 아니에요. 공중화장실이에요. 변기 뚜껑을 조심스레 발끝으로 들어올릴 때마다 여자들은 조금씩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아요. 특히 변기 커버에서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질 때 이런 브라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뉴비 무환 동병상련의 필수 아이템 접착식 휴대용 변기 시트 굿커버를 소개합니다. 굿커버에는 특수 접착제가 붙어있어 총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정말 쉽고 편하게 그리고 미끄러짐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25초면 물에 완전히 분해되는 종이 재질이라 뒤처리도 완벽하며 휴대용 면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어 휴대와 보관이 편리합니다. 접착식 휴대용 변기 시트 굿커버 지금 바로 딴지 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딴지 마켓의 흔한 가격 대한민국 최저가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곳을 보호해드립니다. 아이 좋아. 방금 들으신 노래는 아, 그 유명한 네. 그리고 저는 이
음악을 딱 들으면 제 중학교 때 그 운동회가 생각이 나요. 아, 운동회 때 춤췄나요? 이 노래에 맞춰서? 아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응원가로 정말 많이 개사해서 쓰는 빌리니 깨루깨루.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음악이 나가는 도중에 우리 태피디가 네. 뭐 이 생물학적인 의문을 제시했죠. 투투가 황소개구리. 두꺼비 아니었어? 황소개구리래요. 황소개구리. 그런데 딸인 아로미는 청개구리. 네. 그래서 황소개구리가 아빠인데 딸이 청개구리로 나올 수 있느냐. 아니 뭐 말하고 뭐 당나귀 하고 하면 노새 나오고 이런 것처럼 그러지 않겠냐. 그랬더니 지금 막 붕괴해요, 지가. 왜 양서류에 지가 붕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씨발, 야, 그 새끼 누구냐? 투투 옆에 그 가재. 가재, 응. 걔 이름 뭐야? 가재 장군? 가재 장군? 그 걔가 황소개구리 호위무사 경호원이잖아. 그 자체가 이상한 건 둘째 치고, 개구리가 피리를 붓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따지면 어떡해. 아이씨, 만화라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좋은, 여러분들은 그 여기, 생물학과나 아니면 뭐 유전공학과 이렇게 다니시는 뭐 수의학과 그러면 황소개구리하고 뭐를 접붙이면 청개구리가 나오는지 이런 청개구리랑 황소개구리는 크기부터 잡아먹지 않나? 황소개구리가 청개구리. 아니 잡아먹는 건 둘째치고 야 황소개구리가 여자고 청개구리가 남자면 문제가 있겠지. 근데 반대로 황소개구리가 남자고 청개구리가 여자면 만족감이 배가 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크네요. 그지? 최외수정이야. 최외수정이야. 아, 양서류들은 최외수정이지. 크기가 상관이 없어. 떡을 안 치는 거야. 야,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예. 아, 진짜 왜. 네. 이 타이밍에 한번 또 여러분 귀에 있도록 설명을 할게요. 못지오 직후. 네. 하면 떡을 치다. 우리 초호기를 위해서, 저기, 떡집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저번에 왜, 떡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학원, 이런 데서 광고 하나 주십시오. 네. 우리 초호기 맨날 떡 치고 싶어. 죽습니다. 지금, 옆에서, 효과음은 필요 없고요. 뚜껑바꿍. 아, 어쨌든, 개구리 왕눈이었습니다. 네. 트윗에서, 아, 진이라는 분이 저에게 멘션을 주셨네요. 아사코가 유광석 하나를 딱 배우로 소속 연예인으로 둔 기획사를 하나 차렸죠. 네, 차렸죠. 바나나 기획이라고. 네. 진이라는 분이 저에게 멘션을 남겼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 이름이 바나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바나나 커뮤니케이션? 있다니까? 있었어. 야, 누가 표절인지 모르겠지만, 있었어. 이런, 우연인가? 아사코가 차린, 아사코가 오너로 있는 회사 이름은 바나나 엔터테인먼트죠? 네. 바나나 기획. 여기서 바나나 커뮤니케이션. 바나나 커뮤니케이션은 뭘 하나요? 거기서도 뭐, 찌라시를 돌리나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뭐, 광고,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그게 말만 번들어지게 커뮤니케이션이지 실제로 하는 거는 야 이번에 새로 오픈했거든요 80%씩 이런 거나 그 전단지 이런 거 찍어낼 수도 있고 뭐 모르죠 그거야 지니 씨는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본인 네.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적어서 뭐 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땡. 아 그리고 요 공지는 중요한 공지네요. 아 되게 기쁘면서도.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오랜 시간 함께했던 소다스파클. 네. 우리 광고에서 빠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게 수입산이거든요. 수입품인데 완제품을 수입하는 건데 완판됐어요. 브라보! 우와, 이거는 딴지 카페리. 딴지 마켓 말고! 네. 딴지 마켓에서 다 팔린 건가요? 그렇겠죠. 완판됐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또 물량을 수입하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광고를 잠깐 중단 쉬고 이제 다 수입 완료되면 또 팔겠죠. 저희 덕이네요. 그렇죠. 아브라인 연구가 이런 방송입니다. 네. 한 회사가 수입한 물량을
완판시켰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빨리 이제 그 빨리 수입하세요. 재정비해서 빨리 광고 넣으시고요. 아, 이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제 사연을 보내셨는데 매기의 추억 있죠. 아세요? 아니요. 아, 네, 그 미국 민요라 그래야 되나?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 그 매기의 추억의 작곡가가 캐나다 사람이래요. 이름이 조지 존슨이랍니다. 근데 일본어 교육 방송에 왜 이런 사연을 보내는지 나는 뭔 상관이지? 민뚝구도 없잖아. 뭔 상관이지? 예, 네, 이게 음악 방송도 아니고 그러면 뭐 매기의 추억이라는 어떤 그런 뭐 민요스러운 그런 음악이 관련될 수도 있을 텐데 왜 매기의 추억 작곡가가 캐나다 사람인데 이름이 조지 존슨이다. 조지를 다른 말로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뭘로요? 조지 존슨. 아, 이게 뭐야? 그게 뭐야? 미친놈아. 자, 또 하나 공지가 있어요. 요건 좀 어떤 분이 포털 검색 캡처까지 떠가지고 저한테 항의 아닌 항의를 하셨는데 직콩박콩을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검색 결과 없음. 검색 결과 없음. 이걸 계속 캡처 떠가지고 보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한글로 치콩박콩 그리고 뭐 즈콩박콩 즉콘밭콘 콩이 아니라 콘 막 오만 가지로 다 검색을 했겠죠. 네. 안 나와요. 그렇다고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왜 이런 거에 집착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굳이 그걸 왜 찾아야 되는 네. 건지 아, 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즉콩박콩의 즉콩은 뭐라 이 치코무라 그러죠. 이, 네. 이 치코무 하면 뭐 깊이 파고들다 돌입하다 이런 뜻인데 쳐놓다 쳐박다 이런 뜻도 있어요. 예? 근데 이 여러분들 그 만담 보면 일본 만자이 있잖아요. 거기서 둘이 콤비잖아요. 한쪽은 치코미를 역할을 하고 한쪽은 보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보케라는 말이 바보? 좀 멍청함, 아둔함 이런 뜻이거든요. 당하는 그렇죠. 캐릭터. 그래서 좀 바보 같은 짓을 하거나 당하는 캐릭터를 보케라고 하고요. 이 바보야 이러고 지적질하는 그런 캐릭터를 좀 그 치꼬미라고 하거든요. 치꼬미가 그러니까 날카롭게 찌르다, 추궁하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그 치꼬미 말고 이제 동사로 해서 치꼬무 하면 돌입하다, 날카롭게 찌르다, 쳐박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이제 즉콩 그러니까 치꼬미 치콩박콩은 정확히 얘기하면 즉콩이에요. 네, 즉 츠에 땡땡이 붙어서 그렇죠. 작은 츠가 그렇죠. 써지는 거죠. 써, 에? 너 오늘도 술 먹었니? 아니, 오늘 안 마셨어요. 자, 봐봐. 자, 츠 있죠? 츠에다가 땡땡이 붙었어요. 그럼 즈 발음이 나겠죠? 네. 거기에 치사이츠라고 하죠. 작은 츠. 시옷 받침이 나는. 그래서 짓이 되겠죠? 네. 그리고 짓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짓공 박공인데, 이, 가타카나로 표기를 한대요. 가타카나로 표기를 하고 이거는 그냥 의성어로 받아들이시면 네. 돼요. 그러니까 은어 비슷하게. 그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올 거예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쳐박다는 의미에 즉콩하고 뒤로 내빼는 박콩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영어 백 있죠. 네. 영어 백 뒤로 빼는 거. 그 백의 의성어 형상. 그러죠? 네. 소리를 말로 표현한 거죠, 그죠. 박콩은. 오또고, 아니, 저, 아까 뭐지? 오또고또바? 오또고또바니시테. 오또고또바. 그러니까 박콩. 그러니까 의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해석을 한다면,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직공 박공을 이해하시려면 이거는 어떤 일본어 단어를 연상하시거나 이게 직고미에서 온 거라든지 백하는 어떤 의성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딱 연상되시려면 지금 왼손을 들으세요. 왼손을 들고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을 동그랗게 마세요. 네. 우리 왜 오케이 할 때처럼 동그랗게 마세요. 그리고 오른손을 드세요. 그래서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펴세요. 그 다음에 그 원 안으로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쑥 집어넣었죠? 즉콩. 자, 세게 뽑을 땐
뽕 하고 빠지겠죠? 그렇죠. 쑥뽕. 이거를 그냥 쯔꽁 박꽁.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좀 내가 학생 목표로 아게르 프레로 이런 거 할 때는 이만큼은 좀 열의가 어? 없더니 그래. 쯔꽁박꽁이나 찾고 이때는 그냥 막 와 서울대 갈 것처럼 막 달려든다. 아휴, 자 알겠습니다. 아 탤런트 삼이자 씨, 탤런트 삼이자 씨 알죠? 네. 그 둘째 아들이 우리 친구다. 나는 동생이거든. 친구라고요? 어, 나는 동생 이 새끼하고 다 아는 동생이야. 그, 저, 둘째 아들이 후배인데, 지금 씨발 우리 게시판에, 어떤 새끼 하나가, 뭐, 마사오에 뭐, 뭘 밝힌다고, 어. 무슨 자꾸 이상한 글을 올리는 놈이 하나 있어요. 나도 그 새끼 신상 확 털어버려. 새끼가 서울대 박사야. 아, 진짜요? 어. 근데 박사 과정. 아니야, 이미 박사야. 교수? 의학회사, 의학회사 연구원이야. 오. 근데, 이 새끼랑 나랑 또 딴 새끼 하나랑 셋이서 옛날에 불기둥이지 불기둥 사람들이 아나 어 아무튼 딴 새끼 불기둥 아니야 어 그 불기둥이란 놈하고 나하고 그 지금 게시판에 맨날 내 험담 이상한 추억 발휘하는 새끼랑 셋이 대천의 주민장에 갔다 그것도 우리가 미리 가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시청에서 맥주 먹다가 술 먹다가 갑자기 그냥 오밤중에 밤 8시인가 9시에 어, 요새 휴가철이라는데 우리 바다 나갈래? 그래갖고 그때 그 서울대 박사놈 차 타고 셋이 간 거야. 네. 그래갖고 갔더니 밤 10시, 아니 11시, 12시쯤 도착했지. 근데 그때가 피서철이었었거든. 애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야, 밤에. 술 먹는데. 거기 막 조개구이 팔고 식당 쫙 있는데. 셋이 이제 여자 꼬시려고 막 이렇게 기웃기웃거렸는데, 이제 다 동방신기 머리를 한 어린애들이 다 먹히고 우리는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결국은 내가 꼬셨잖아. 해변을 오. 걷는 아가씨 세 명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세 명이잖아. 내가 딱 갔지. 가갖고 첫 마디가 그랬어. 탤런트 3이지 아시죠? 네. 걔가 우리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이 새끼가 자다 받았다. 여보세요. 야 뭐 뭐뭐야. 어, 내가 바꿔줄게. 잠깐 네가 증인 좀 해줘. 그리고 딱 바꿔줬어.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분명히 여보세요? 네. 정말 탤런트 삼이자 씨 아들인가요? 그렇긴 그런데요. 일단 아까 그 인간 좀 바꿔주세요. 딱 받자마자 내가 탁 끊어버렸어. 아, 저 배친구 부분이? 아니야, 이해가 없었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런 애 안 끼죠. 그래서 팔아먹은 그 세 명이 그날 그 여자 세 분하고 우리가 이제 그 대추농 해수욕장에서 조개구이에 소주를 마셨죠. 오. 그리고 취했다고 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그 차에서 누워 자다가 술 깨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멤버로 저기 낚시터 가가지고. 어, 그게... 여자를 못 꼬셔서 아, 저수지에서 여자 시체라도 건졌으면 그 멤버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 그 멤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니 근데 아까 얘기하기는 그 대천에 있는 여자들을 잘 꼬시던 남자들이 동방신기 머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먹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과연 헤어스타일이 문제였어요? 네 맞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문제였고요. 그리고 그 낚시터도 그때 어디 우리가 낚시를 가자 이러고 모인 게 아니라 갑자기 또 술 먹다가 근데 이 서울대 박사 이 새끼는 항상 차를 얘만 차가 있었어 그때 그래서 항상 술자리에서 술을 못 먹었어 얘는 운전수를 내가 앉혀놓고 우리끼리 술 먹다가 갑자기 또 낚시 가자 그래가지고 밤에 그것도 밤낚시를 그래갖고 두루루 챙겨 차에 이제 낚싯대가 있었으니까 그래갖고 갔는데 밤새 모기한테만 들키고 뭐 낚시 입질도 없는 거예요. 너무 열받잖아. 야 어디 여자 자살한 시체라도 하나 건지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가 왜 나왔지? 응? 형이 그냥 질렀어. 아 그래? 아 그리고 아까 그 저거 봤지? 꿀. 어. 꿀. 호주에 사시는 어. 팬 어. 분이 네, 보내주셨어. 아 혹시 그분인가? 그 해프닝에 같이 맨날 난 몰라 어. 조셉 어 조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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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분 아 그분이 그분
해프닝에서 꿀 뭐 이렇게 아니 하지? 꿀이 아니고 해프닝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네, 아브나이 니온고 완전 광팬이시라고. 아, 그 우리 호주에 사시는 시드니인가 맞나? 몰라. 아무튼 호주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광팬이시라고. 네. 그래서 우리 셋의 건강을 염려하셔서 네 이것저것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꿀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뭐라고 써있더라? 타지마니아산 레더우드 꿀이래요. 아, 태즈메니아. 뭐 알아? 알아? 태즈메니아는 그 섬이에요. 호주에 딸려있는 조그만 섬인데. 오. 오, 달라 보여. 똑똑한데? 어. 똑띠네. 이 조셉 케이디. 이거 뭐라 그러냐? 이 짝대기? 네. 바. 짝대기. 바. 바. 조셉. 바. 바. 케이디. 케이디. 이분이 저희 그렇게 광팬이래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꿀 세 통을 보내주셨어요. 네. 한 통을 보내주고 니들끼리 나눠 먹어라가 아니라 세 통씩 마사오, 초옥이, 대패디.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게 그 아까 니가 태즈메니아 섬 태즈메니아 섬 무슨 레더우드 꿀이라는데 이분이 조셉 케이디 이분이 그 구매대행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쪽으로 그 꿀 사업 하시는 분인가 봐요. 광고를 하고 싶은 거겠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육포 받은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네. 저희가 음식을 받았는데 먹을 걸 받았는데 저희는 무슨 이런 걸 뭐 그 뭐라 그러냐 조공이라 그러지 뭐 연예인들이 뭐 이런 거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추잡한지는 안 해요. 네. 그렇잖아요. 주면 주는 거고 우리가 무슨 거지냐?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이 저 맨날 녹음하러 와보면, 저, 회의실 테이블에, 무슨, UMC 누님, 네, 너무 사랑합니다. 유느님, 뭐. UMC님, 뭐, 너무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5만, 뭐, 신발, 티셔츠, 뭐, 무슨 호두과자 먹는 거, 맨날, 씨발. 아, 형, 정말 싫어하는 것 같다. 심지어, 제가 안고 있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 김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그지? 어쨌든 UMC가 안 된다. 그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조셉님 꿀 잘 먹을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비싸 보이던데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무슨 뭐 육포 아, 됐어요. 필요 없어요. 은근 바라는. 씨발 아니라고. 아 그리고 이 테스트는 뭐야? 그 아브나이 니온고 테스트를 하자고 누가 게시판에 올려주셨거든요. 아, 제안을? 네. 그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요망한 것 이런 거 일본어로 아니면 야다를 한 횟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내서 테스트를 하자 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브나이 니온고 충성도 테스트네요. 얼마나 열혈 청취자인가. 네네네. 아이디어는 좋은데 네. 이걸 테스트 정답을 우리가 몰라.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야다를 몇 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형이도 몰라. 그죠? 그러면 얼마나 열혈 청취자인지를 어떻게 테스트할지를 만들어주세요. 네. 그것까지 맡겨버리면 되겠다. 요즘 해프닝에 뭐, 국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 뭐 그런 거 하고 있다. 아, 그거 봤는데. 별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가지고. 물론 그 제안을 올리신 분의 프로필 사진은 되게 미인이었으나 그러나 제안 자체는 별로 안 땡기더라. 자, 정리가 됐고요. 공모 계속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열찬 아이디어를 올려주시고요. 아, 이게 또 이번에 제가 그 저번 회에서 많이 우리 광고주님들, 감님들에게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네. 왜요? 혼나야 돼요. 네. 크레임을 많이 거셨어요. 국민도서관. 국민도서관 그게 그 우리 이정열 판사님 나왔을 때 네네 제가 월 만 원이라 했잖아요. 이게 연회비 만 원이었어요. 연회비 만 원. 연회비면은 한 달에 천 원도 안 되는 거지 한 800원 정도 800 몇십 원 정도 되겠네. 그 한 달에 연회비 만 원이었는데 제가 그걸 월회비라고 착각을 했어요. 아 엄청 저렴한 거죠. 그리고 뭐 진짜 엄청 지금, 저렴한데.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그때 이정열 판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 기존에 갖고 계신 장서들을 맡기고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네. 그 국민도서관 자체 보유 장서도 엄청 많대요. 근데 마치 제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맡겨놓은 책으로만 구성돼 있는 양 그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요런 저런 그런
사소한 것들. 사소하잖아. 야, 국민도서관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국민도서관이라는 이름만 알려주는 게 그게 돼야.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제대로 알려줬어야 하는. 시끄러. 그래서 연회비 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만 몇 권? 2만 3천. 아씨. 아무튼 어마어마한 장수. 그 책들이 다양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그 이메일로 제안을 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제 스토리에서 아사코가 19금 책을 빌려다가 이렇게 뭐 좀 핑크빛 뭐 이렇게 쓰셨더라고. 아, 국민도서관에 있나요? 그런단가 봐요. 그런가 봐요. 난 모르지. 그런단가 봐요. 그랬난가 봐요. 난 모르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 제안을 하신 거 보면 19금 장서들도 꽤 많나 봅니다. 오. 그러니까 저도 한번 그걸 고민했어요. 진짜로. 그 헌책방들 요새 많이 사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되게 한 길 스트리트라 그러잖아. 그게 다 옛날 헌책방이었거든.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사오라는 내 닉이 생기게 된 도미시마 다케오의 하얀 그 하얀 손수건이라든지 그 여인 추억 시리즈 그거를 구하고 싶은데 못 구했어요. 근데 혹시 국민도서관에 있다면 당장 있다면 내가 이제 검색을 해보고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고 있다면 저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가족과 같은 친구 아로니아 진보다 더 많이 국민도서관을 밀 생각이에요. 아무튼 이거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굿 커버 있죠. 일회용 변기 커버. 저번에 우리 유카짱 충남 서산에서 올라온 이유카씨 이유카씨가 뭐 국커버라고 모르냐 들어본다고 싫어나 싫어나 그랬잖아요. 그때 또 항의를 하셨어요 저한테. 일본에서는 굿커버라는 브랜드를 안 팔고 지라나이 벤자시또라고. 아 지라나이가 이게 미끄러지지 않다라는 네. 뜻이잖아요. 미끄러지지 않는 벤자가 이게 변기 변소 뭐 변좌 변좌가 우리말은 뭐 그 그냥 변기? 변기 앉는 거. 네. 좌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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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좌변기. 그 좌자가 왼쪽 좌자가 아니라 앉을 좌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좌하면 좌변기를 뜻하거든요. 근데 변좌. 그러니까 일본말로 벤자거든요. 시트. 시토는 시트. 그러니까 지라나이 벤자 시토라는 브랜드로 팔린대요. 그러니까 이유카 씨한테 충남 서산에서 사는 이유카 씨한테 물어보면 왜 아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면 보기를 바란다. 자신 있게 일본인이 또 초대가 된다면 방청객이 오면 꼭 좀 물어봐달라. 그 정도로 자신 있나 봐요. 근데 의미가 있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달라니까 해놓은 거죠. 뭐. 그리고 23회 덕분인지 몰라도 국커버 주문이 폭증하고 있다고. 그렇죠. 이 아브나인 니용고를 청취하시는 여성 청취자분이 새벽 2시에 자기 화장실 집에 화장실 딱 문을 열고 변기 뚜껑을 딱 열었더니 그 안에 사람 머리가 이렇게 들어있어. 그 안고 싶겠냐고. 이럴 때 굿커버를 하나 딱 껴놓고 쓰는데 거기다가 그냥 쓰는 것들을 부적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앉으면 이 액막이 또 되고 귀신도 쫓고 엉덩이도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왜 써 부족 같은 거. 네? 아니요. 좋지 않나요? 근데 내 엉덩이 소중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많이 팔아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주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공지 끝났고요. 이제 그 본방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제가 감히 단언하겠습니다. 네. 아브나인이 연구 24회 사상 최고로 좀 센 캐릭터, 센 청취자분이 나오셨어요. 네. 우리 그 수진 씨, 네. 닉을 수진으로 밝히신 분입니다. 내 친구도 수진 있는데. 아 그래. 수진이네 가족이라는 유명한 야설 있죠. 너 혹시 시간 바퀴가 쓴 거냐? 아닌가? 개조 스틱으로 유명한. 아, 개조 스틱. 아, 그치, 그치.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개조 스틱 하면은 딱 떠오르는 수진이네 가족이라는. 야설. 그렇죠. 그 성인 문학. 그죠. 아주 유명한. 근데 지금 그
옆에서 그렇게 수진이네 집에 대해서 시부렁거리는 놈은 그냥 제 아는 동네 동생인데요. 네. 알았어. 오늘 아 개인가요? 오늘 부산에서 놀러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느냐? 크레용팝 콘서트를 보러. 아 진짜요? 네, 올라왔다가. 아 진짜요? 진짜로 크레용팝 콘서트를 보러 올라왔다가 지금 이틀째 떠도는데 심심하다 그래갖고 데리고 왔어요. 그 놈은 이 놈은 별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오늘 수진 씨는 자기 소개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이라고 하고요. 네. 덧단지에 글을 한번 썼던 그렇죠. 트랜스젠더입니다. 네. 덧단지. 그러니까 월간 단지죠. 네. 월간 덧단지의 그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그게 나가리 났죠. 그 입법이 실패됐죠. 네, 지금 보류 중. 그렇죠, 보류 중인 거죠. 그때 이제 그 민주당이나 이쪽 야당 측에서 하려고 했으나 여당 측에서 이렇게 해갖고. 잠정적으로 나가리가 났고 그 미뤄졌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넣는데 되게 누더기가 돼서 넣는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차별 금지법에 관해서 덧단지에 글을 기고했던 필진이십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예요. 아니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거. 여기서 워 하는 것 자체가 차별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워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죠. 떡볶이 장사를 해요. 근데 워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좀 미용실 해요. 이런데 워 이러진 않잖아요.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렇다고 입을 그렇게 꼬매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아브나이니 연구 그 섭외에 응하셨나요? 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지금 반성 중이에요. 듣긴 들은 적은 있어요? 아, 비밀이지만 들은 적은 있죠. 어디 네.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아 그래. 네. 아니 뭐 쭉 듣는 고정 청취자는 아니네. 쭉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고정 청취자. 네. 그럼 뭐 그럼 스토리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아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수진 씨와 잉여 1을 모시고 본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제 여러분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맛보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 기획상품 프리미엄 넛지 커피 매달 대륙별 커피 3종이 여러분께 배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홈페이지에 표시된 가격은 오타가 아니에요. 독서의 계절을 맞아 국민도서관 책꽂이가 전국의 딴지스를 후원합니다. 단돈 만원의 연회비에 전국 딴지스들은 한 번에 25권의 책을 최장 두 달간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유아동 도서를 비롯 뼈와 살이 타오르는 19금의 다양한 장르까지 절판된 고전과 지금 막 출간된 신간까지 다양한 책을 택배로 집에서 편하게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많은 책을 버리고 싶지는 않고 보관할 것도 마땅치 않아서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제 국민도서관 책꽂이에 마음 놓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기증이 아닙니다. 키핑입니다. 돌려받고 싶을 땐 언제든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넉넉한 대여 건수와 충분한 대여 기간, 키핑에 이르는 혜택을 딴지스는 국민도서관 책꽂이와 특별히 협의한 연회비 단돈 만 원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딴지 마켓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눔과 공유가 바로 가장 경제적인 재테크입니다. 자, 지난주에 어떻게 마무리됐죠? 전화를 기다리는 거. 그렇죠. 전화가 올지 안 올지 기다리게 됐죠. 네.
오나요. 네. 할 일이 없어요. 천장 다 날렸잖아요. 백장이냐? 천장이냐? 천장이지. 천장. 천장을 길에서 막 뿌렸잖아요. 한 몇백 장 뒤로 버렸어요. 귀찮아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전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길거리만 돌렸냐? 그게 아니라 주택가 아파트 단지죠. 경비 아저씨들 잡잖아. 싹싹 피해가면서 안 든 거예요. 오. 그리고 그 요새 그 아파트에 그런 거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공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파트는 명품 아파트니까 베란다에 빨래를 넣는 이런 행위들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병신 삽질 같은 소리들이 왜 그런 말을 붙여놔요? 그러니까 그 집값 떨어진다고. 참네. 명품 아파트니까 베란다에 빨래를 넣지 마. 베란다에서 뭐해요 그러면? 어? 베란다에서 뭐해? 그러니까 한강을 경치를 보나? 모르겠어요. 그거. 뭐 바베큐 파티라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살라 그래. 어쨌든 그런 데는 경비 아저씨들이 막 잡아요. 그 함부로 찌라시 같은 거 못 집어넣게. 아, 명품 아파트니까. 그렇죠. 참 지난 육값 들어가 앉아 있죠. 근데 어쨌든 있네, 진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몰래 눈 피해 갖고 막 뿌려놔요. 근데 이 유광석도 좀 사람이잖아요. 좀 미안한 거라 그냥 딱 넣으려고 보니까 맨날 그런데 이제 허가 받은 그런 광고를 보면 무슨 피아노 학원이라든지 발레 학원 그리고 국영수 학원 국영수 이런 광고들 무슨 아동용 명작 도서 뭐 이런 것들이 광고가 붙어 있는데 그 옆에 여성 전용 24시 항시대기 이런 찌라시를 놓기가 좀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먹고 살 우리 보스가 아사코가 시키는 건데 시켰잖아요. 그래서 막 뿌려놓고 가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자 유광석이 집에 딱 들어오면서 아사코한테 뭐라 그럴까요? 타다이마. 그렇죠. 센스 있었어요. 딱 어떻게 그걸 시킬 것 같지? 우리 이거 초기에 배웠죠? 네. 몇 회 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다이마 그럽니다. 다녀왔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걸 직역하면 단지 지금 뭐 이렇게 지금. 그냥 지금 이런 뜻이겠죠. 네. 다녀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사코가 뭐라 그럴까요? 오카에리. 그렇죠. 오카에리. 어서와. 어서와. 마중하는 아니 네. 맞이하는 인사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츠카레 사마데시다. 라고 얘기하겠죠. 오츠카레. 우리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네 유창한 발음으로 해볼게요. 내 발음은 하도 거지 같다 그래가지고. 자, 수고하셨어요. 일본어로요. 오츠카레 사마데스. 네. 오츠카레 사마데스도 되고, 오츠카레 사마데시다도 됩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를 또 줄여서도, 그렇죠. 오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난 지금 오츠카레까지는 갈 줄 알았다. 근데 오츠. 네, 오츠 이렇게 얘기해. 네. 이 오츠카레 이렇게 친구들끼리나 그 가까운 동료 사이에서는 오츠카레 요 정도까지로 끊어서 수고 이렇게 오츠카레라고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치카레루는 피곤하다. 네, 뭐 이런 뭐 좀 그 그래 피곤하다가 질척당하겠다. 근데 고쿠로사마가 있어요. 아 네. 네 일본말에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것이 고쿠로사마가 있고요. 그리고 오츠카레사마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무슨 차이냐라고 뉘앙스를 잡으시냐면요. 겸양어 정도? 고쿠로사마는 좀 공적인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출근을 해요. 근데 동네 할아버지가 이 길에서 그 뭐라 그러냐 쓰레기들 그 낙엽 청소하고 계시죠. 낙엽 같은 거 이런 걸 치우고 계세요. 그러면 아 여기서는 오치카레가 아니라 고쿠로사마 데스. 그렇죠. 고쿠로상 고쿠로사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쿠로사마 데시다. 고쿠로사마 데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좀 공적인 거. 이럴 때는 수고하십니다를 고쿠로사마라고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업무라든지 개인 회사 일, 그리고 뭐 공부, 이렇게 피곤한 일을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오츠카레를 씁니다. 오츠카레. 오츠카레사마 데스.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광석 씨가 찌라시를 돌린 건 공적인 일이 아니었죠. 개인적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아사코가 시킨 이럴 때는 오츠카레 사마데시다. 오츠카레 사마데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유광석 씨가 하이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둘이 앉아요. 앉아서 뭘 할까요? 전화를 기다린. 그렇죠.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염없이. 하염없이.
빠주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 둘이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아사코는 심심하니까 오시리카즈 리무시를 데리고 놀아요. 툭툭 치면서 너 저 유광석 씨 엉덩이 한번 깨물어 볼래? 물어봐 물어봐. 유광석 씨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수도쿠 갈래? 이러고 그 아사코는 탁 쳐요.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요. 빨리 오네요 전화가. 그렇죠. 여기서 스토리가 얼마나 치밀하냐면 이게 불법이잖아요. 아사코가 대포폰을 사왔어요. 어? 와, 대포폰이요? 그렇죠. 형 정말 막장으로 간다. 너무 불법 아닌가요? 아니 그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저. 형 근데 이거 알려주면 좋대. 아. 형 이거 우리 알려주면 우리 방송 좋대요. 대포폰을 쓰면 안 되겠죠. 네, 안 되죠. 근데 대포폰을 사왔어요. 아. 어떻게 샀는지 참 귀신이 고칼로르시죠. 외국인한테도 대포폰을 하는군요. 근데 대포폰 또 어떻게 샀대? 말도 안 되면서. 어떻게 샀는지 얘기를 하면 좆된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이러지도 못해,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어쨌든 대포폰을 샀어요. 그래서 대포폰이 울리는 거예요. 스마트폰, 핸드폰. 랄랄랄라 울려요. 어? 오, 씨발. 첫 고객이다. 어떻게? 유광석 씨나 아사코나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아요. 내 지금 그만할래. 전화 왔어. 얼마나 치밀하냐면 찌라시도 만들고 이게 불법이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아사코가 머리가 잘 돌거든. 그래갖고 대포폰도 구했다. 안 걸리려고. 그런데 둘 다 한국어를 못해. 받지를 못해? 전화를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돈을 어떻게 벌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전화 오는 순간 깨달은 거야. 와, 아사코 정말 똑똑하다. 진짜 치밀하게 대포폰까지 구해놓고 다 해놨는데 말을 못하니 딱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유광석은 아예 그런 생각도 없어요. 유광석은 자기 사업이 아니잖아. 아사코가 다 자기 완벽하게 빠져나갈 구멍까지. 그리고 나중에 유광석이 현장에서 잡히면 그 아사코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까지 다 완벽하게 해놨는데 벨이 딱 울리는 순간 아사코는 좆됐다. 전화 못 받아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게 쭉 이어지잖아요. 어떡하지? 이러면 어쩌지? 벨은 계속 울리는데 첫 고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만 내가 생각해.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 어떻게 한번 풀어보는가 한번 지켜볼까요? 물 좀 떠. 물 좀 잠깐 갔다 오자. 되는 대로 지켜. 마사오님의 개드립 실패로 잠시 휴식이 있은 후. 자자, 오케이, 가자. 할게요. 큐! 전화가 오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치겠는 거지. 근데 아사코가 빨라요. 그렇잖아요. 일단, 저질러 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딱 받아요. 아사코가. 받는군요. 네. 그러니까, 간단한 말 정도는 하잖아요. 여보세요? 뭐, 이런 식의. 네. 모시모시는 아니까. 여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 이거 죽돌이가 잘할 텐데. 네, 여보세요? 그 말 이상한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그걸 받았어요. 상대방이 얘기를 합니다. 웬, 아줌마 목소리예요. 여자 목소리예요. 거기 복성각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합니다. 예, 여기 간짜장 하나 배달해 주세요. 네, 합니다. 간짜장이 뭔지 몰라요, 아사코는. 그냥 네네만 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주소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주문하는 사람이 여기 뭐 동숭동 69-18번지 103호라고. 근데 그거는 알잖아요. 그 69-18번지 그러니까 숫자 같은 거 이런 거는 제일 겹보니까 그 정도는 안다고. 그리고 같은 동숭동이니까 종로구 동숭동 막 받아쳐가요. 69-18번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뭐 빨리 배달해 주세요. 네, 이러고 끊어요. 중요한 건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어쨌든 주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69단 18번지로 유광석을 보내는. 왜? 그런 줄 알았지. 동승동 69단 18번지? 네, 종로구 동승동 69단 18번지. 네, 103호에 사시는 여자분이 복성루에, 복성루죠. 복성 가게 아니라 복성루에 간짜장을 하나 주문하셨는데 유광석씨가 유광석씨 가요. 갔다 오래요. 아사코가. 네. 빨리 갔다 오라고. 돈 벌어오라고. 이 밥벌어지 새끼 막 이러면서. 유광석은 노예잖아요. 네. 가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왕 저기 가야지. 있는 거. 갔어요. 가죠. 어? 69-18번지 103호 찾았어요. 어렵게. 그리고 로마 숫자라 그러잖아요. 네. 아라비아 숫자라 그러구나, 참. 아, 아라비아 숫자. 로마 숫자가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 그건 뭐, 일본이랑 공통이니까, 69-18, 알잖아요. 막 가요. 그래가지고, 역사를 찾았어요. 배를 눌러요. 현관문을 탱 열어줘요. 어느 아줌마가, 다 비치는. 아니, 감자장 봤는데 무슨 다 비치는 모습이.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 시스루? 아니. 다 비치는 건 시스루인데, 그 여자들, 그. 잠옷? 잠옷 비슷한 거 있잖아. 파자마. 파자마? 뭐라 그러냐, 그거. 아, 그 원피스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네글리셸? 네글리셸? 여자들은 뭐, 화장품이든, 뭐, 옷이든, 뭐, 이상한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남자들은 그냥 웃돌이 바지 이름, 양말 이름 끝인데, 빤스 이름 끝인데, 뭐 종류가 이렇게 많아. 그 파자마 아니야 그러면? 네글리제? 네글리제는 머릿속엔 있는데 그걸 내가 명칭을 모르겠네? 그래서 여자들은 벗기기 힘든 것 같아. 아 그래요? 뭐. 남자들은 빨리 벗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종류가 많잖아.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을 알아야지 벗기는 건 아니잖아. 어? 뭐 스무고개 하듯이 이 속옷 이름이 뭔지 맞춰야 벗어주지 이런 건 아니잖아. 그건 별 생각 없는 것 같고. 아 이때까지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아무튼 있어. 왜 그 이게 원피스 길쭉한 거. 근데 그거 저 뒤에 저거 좀 커튼 커튼 비슷한 거 있잖아. 약간 하늘 하늘. 응 하늘 하늘 하면서 그거. 레이스 달리고 막. 그게 네글리제래요. 네글리제. 그냥 잠옷이라고 그러자. 그래 잠옷. 파자마. 그 약간 좀 완전 시스루룩처럼 허옇게 완전 다 비치는 거 말고 좀 그 실크 잠옷 뒤에서. 창문 뒤에서 햇빛이 쏟아져야 그 앞에 서야 비치는 실루엣이 보이는 뭔지 알지? 약간 맨들맨들한 실크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데 그거예요. 그걸 입은 여자가 탁 문을 열어요. 짜장면을 시켰잖아요. 이게 정말 유광석 씨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어색하겠죠? 문을 딱 열었는데, 이 여자도 영문을 모르겠어요. 유광석 씨는? 심정이 그래요. 나 좀 어떻게 해줘. 뭐 나 좀 어떻게 해줘. 근데 여자랑, 유광석 씨랑 한 3초 정도? 침묵이 흐르면서 서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무슨 연출인지 아시겠죠? 이 연출을 이해하시려면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 강도아의 그 위대한 개츠비에서 잘 써먹는 카메라 워크가 있어요. 둘을 쭉하게 이렇게 병렬로 놓고 이렇게 보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요. 뻘쭘하게 있습니다. 그러자 유광석 얘기하죠. 아 하고 저벅저벅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유광석은 일을 해야 되니까 뭘 할지 알고 왔잖아요. 그리고 유광석 입장에선 이 여자가 주문한 거잖아요. 들어갑니다. 신발 벗고. 그러면서 우리 배웠죠.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갈 때 뭐라 그러죠? 오자마시마스. 그렇죠. 뭐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시츄레시마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네네. 그래서 들어갑니다. 여자는 간짜장을 먹고 싶었을 뿐이에요. 설거지도 귀찮고 밥하기도 귀찮아요. 그래서 간짜장을 시켰는데 웬 남자 구릿빛 남자가
뭐라고 하면서 저벅저벅 들어와요. 근데 이 아줌마가 선수예요. 그 아줌마가? 선수예요? 네. 이 아줌마가 선수거든요. 근데 선수는 선수끼리 알아보잖아요. 그냥 간짜장을 시켰으면 문을 딱 열었는데 세계 3대 배우 중에 하나인 이강석이 들어오잖아요. 골드핑거의 그렇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죽겠네. 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중국 무협지 있죠. 거기서 저쪽에서 길을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오늘 고갯길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서로는 서로를 모르죠. 하지만 싹 스쳐 지나가면서 서로의 내공을 고수는 고를 수술을 고수를 알아본다. 고수를 알아본다. 고수는 수술을 수술은 하지 마요. 그래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껴요. 난 간짜장을 먹고 싶었을 뿐인데 웬 떡이냐? 아니면 뭐지 이건? 그래서 들어오니까 문을 탁 닫아요. 그리고 서로 또 방 안에서 서서 뻘쭘하게 쳐다옵니다. 근데 유광석이 이제 자기는 이제 업계 아무래도 프로 아닙니까? 자연스럽죠. 거기서 쭈삐대거나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3대째 해온 일인데. 그렇죠?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뒷주머니에서요. 장비를 꺼냅니다. 그 장비 중에 어떤 거야? 동그란 거? 그거 있죠. 왜? 동그란 게 뭐야? 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너 주문해 본 적 있어? 그런 거? 아, 그 타원형? 날약같이 생기고? 타원형. 아, 낙타 눈썹 얘기하는 거? 낙타 눈썹. 너 그걸 어떻게 알아? 뚱. 그래, 낙타 눈썹 그거 어떻게 알아? 알 나이도 됐는데. 아, 낙타 눈썹을 알 나이가 된 초호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있죠? 여성들, 그, 손톱, 그, 이 뭐라 그러냐? 쇠줄, 그, 쇠줄? 그, 당국 추대 가는 거잖아, 쇠줄. 당국 추대 가는 거, 그런 거 있지. 그 왜 손톱, 이렇게, 옆에, 이 뭐라 그래? 근육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 그 각질이나, 네. 저 굳은 살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삭삭삭삭삭. 그, 줄이야? 그냥 줄. 줄? 어, 줄. 뭐, 야슬이라고도 하는 야슬이, 의 뜻이 줄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줄보다는 야슬이라고 많이 쓰잖아. 우리나라 뭐 저 양팔 다마내기라고 하듯이 빠켓스라고 하듯이 그것처럼 이제 그 야슬이 줄. 그 줄을 탁 꺼내요. 그래서 쇽쇽쇽쇽 손톱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일본 배우들이요. 네. 남자 배우들이 촬영에 들어갈 때 먼저 이제 씻잖아요. 당연히 샤워 싹 하고 뽀깍뽀깍 씻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손톱을 되게 짧게 깎아요. 왜죠? 다칠까 봐. 여배우 다칠까 봐. 배려를 해주는군요. 아니, 그건 배려도 배려지만 그거 기본이에요. 그 구석구석 씻고 그다음에 굳은 살이나 손톱 같은 거 깨끗이 다듬고 그리고 옆에 그 줄로 그 야수리로 싹 손톱 소지까지 해요. 날카롭지 않게. 깎으면 아무래도 이제 막 깎았으면 좀 꺼끌거릴 수 있잖아요. 닦을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싹 손톱 소지 촬영 들어가기 직전에 그거 다 해요. 모르셨죠? 네. 어떻게 알아요 그걸? 네? 네. 다큐멘터리 봤어요. 제작 과정 메이킹 필름이라고 하죠. 아 그런 것도 메이킹 필름이 나와요? 그쪽 계통 오래 연구하다 보면 그런 희귀 자료들이 간혹 있어요. 오히려 메이킹 필름이 훨씬 더 재밌어요. 네. 다 나오나요? 그게 아니 다 나오는 것보다는 인위적이지 않은 거지. 그렇지. 그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오히려 이 그 원 출시된 우리가 보는 동영상은 한 번의 침대 씬을 예닐곱 번을 끊어간다고. 그걸 연출해서 이어 붙인 거예요. 아 편집해서.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연기를 하잖아요. 아 하고 이제 카메라 워킹 바꿀 때 컷 하고. 다시 자세 바꿔가지고 다시 액션 하면 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 그것도 그래요? 네. 그런데 그건 그렇단 말이에요. 뭐든 다 그래. 근데 이 메이킹 필름은 그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옆에 서 있는 것 같다.
그 현장에? 어, 그건 다르죠. 정말. 그런 거 집에 있어요? 네? 없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형, 나 빌려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줄로 손톱 소지 다 하고 합니다. 자, 이 여성분. 내 입장으로 우리는 돌아가 보죠. 어제 과음을 했어요. 과음을 했군요. 이따 밤에 출근해야 돼요. 밤일을 하시나요? 이분도? 네. 그래서 밤에 출근하기 전에 속은 뒤집어져요. 근데 딱히 집에 밥은 없고 또 설거지도 하기 귀찮고 또 뭐 요리를 뭐 해먹기도 싫고 미용실 가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욕이나 때우려고 간짜장을 시켰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자기 집에 한가운데 무릎 방석에 다소곤이 정좌를 틀고 무릎을 탁 꿇고 그 어떤 그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 인간 문화재처럼 그 되게 그 다도 있죠. 일본의 다도. 이러면 네. 되게 정막한 가운데 정적인 그렇죠. 그러면서 되게 진지하잖아요. 그렇게 뒷주머니랑 뭐 주섬주섬 장비를 꺼내더니 줄을 딱 그래서 손톱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손톱 청소를 해요. 손톱 정리를 해요. 뭐지 이 새끼는?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당연히. 네. 하지만 다시 뭐야 어, 이상해다가 이거보다 뭐지 이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마치 그런 느낌이네요. 영화 신세계에서 왜 이제 그 중국에서 어디였지? 연변에서 예? 김병옥이 연기한 그 배우가 최민식을 죽이러 갔을 때 낚싯대에 죽이러 갔을 때 이렇게 가방을 내려놓고 연장을 닦아내면서 뭘로 죽여야 되나 이렇게 하나씩 고르는 그렇죠. 느낌이 그 연변거지. 연변거지가 제가 참 좋아하는 김병옥 선생님이 연기를 하는 저도 그 명배우입니다. 그분은 정말 특히 예의 없는 것들 아, 거기도 나왔어. 최고였죠. 거기선 나왔어요. 그 최민식 나왔던 것도 뭐였죠? 올드보이. 예. 올드보이의 그 하얀색 경호. 머리 예. 유지태 경호원 어디가드. 아, 실장 백실장인가? 뭐 실장으로. 그 나중에 유지태 저 최민식을 유도로 창문에서 던지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의 없는 거. 아. 거기서 이제 그 뒤로 후배 위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각자 입장이라는 게 아, 연기를 아, 근데 재현하다 거기서, 보니까. 거기 쌍둥이로 나오죠? 응? 예의 없는 것들에서 네. 쌍둥이로 나오죠. 동생이 먼저 죽었다가 이제 방금 이 연기랍시가 한 거는 형, 그거. 형이. 사람은 저마다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야. 명대사죠. 어쨌든. 뭐지, 이 새끼는? 때리고 있는데 연장을 딱 끊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전문가의 포스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은 앞에 같이 무릎을 딱 꿇어요. 봐야 되잖아. 뭐 하는 건지. 너 같으면 안 그렇겠냐? 궁금하긴 할 것 같아. 아니 생각해봐. 문을 딱 열었더니 꼼짝마 죽여버리겠어 이러면 깍이라도 할 텐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더니 무릎을 딱 꿇고 손톱을 정리를 하고 있어. 뜬금없잖아. 네, 뜬금없죠. 그래서 그 앞에 같이 무릎을 딱 꿇고 쳐다봐요. 그랬더니 딱 하더니 일어나서 이제 말은 잘 안 통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얘기했죠. 이 바디랭귀지는 통한다고. 네. 편히 누우시라고. 이렇게 손짓으로. 이 침대에 있는데. 근데 이 여성 혼자 사는 분인데 침대가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트 하나만 딱 깔아놓는 그 위에 탁 그것도 그냥 누우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게 아니라 위에 올라가서 탁탁 털고 이부 막 그냥 지금 막 술 먹고 일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탁탁 털고 정리를 탁 하고 깔끔하게 착착착 얼마나 프로였겠어요. 착착착 하더니 탁 깔고 착착착착 노조 아이더죠. 아이더죠.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 네. 뭐 누우라니까 일단 누워봅니다. 탁 누워요. down.
평산네이처 아로니아진 현대 레알 사전. 국정원 국민건강 정상화 및 원기 회복 프로젝트. 육식을 즐겨하는 폴란드인들의 고혈압, 심맥계 질환 극복을 위해 폴란드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영약 아로니아 열매. 물타기 국내 최대 함유량 32.5%의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정직하게 눌러담아 매우 진하기 때문에 물타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NLL 노울리미티드 로우 프라이스. 5월 한 달 동안만 유지하기로 했던 40% 할인가로 계속 판매합니다. 쫄지마 무더위 닥치고 아로니아 진. 오직 딴지마켓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사는 눕습니다. 아니 누구라니까. 근데 나쁜 사람 같지 않잖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무협지에서 이제 고수끼리 만나면 챙 하고 느끼는 게 있다고. 어? 이거 봐라? 이러면서 누워요. 잠깐만. 자, 아씨, 국민도서관. 광고를 넣어야 되는데. 아까 이 여자분이 간짜장을 주문했잖아요. 아니었어요. 그럼요? 책을 주문한 거예요. 아, 책 주문한 여자가 그런 옷을 입고. 국민도서관에서 책을 주문한 거예요. 아까 핸드폰 왔잖아요. 랄랄랄레 복성루죠? 그랬잖아요. 아니요, 국민도서관이죠? 이런 거예요. 어, 내용이 갑자기 급변하네요. 아, 급변한 줄 알았어요.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유감을 표현하는 말인데. 네. 근데, 국민도서관이죠? 이랬는데, 아사코는 못 알아들으니까, 네, 이런 거고요. 거기서, 너무 급박한 것 같은데. 책을 6권을 주문을 했어요. 쭉, 뭐, 이거 하고요, 저거 하고요, 저거 하고요, 저거 하고요. 이렇게 6권을 총 주문. 그리고 주소를 가르쳐 준 거예요. 동숭동 69-18번지 103호. 그리고 책을 주문했어요. 근데 유광석 씨가 간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문을 탁 열었는데, 이제 책을 들고 있을 줄 알았더니, 유광석 씨가 서 있는 거예요. 몸은 좋은 남정네가. 네, 그렇죠. 어제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속은 쓰리인데, 뭐 먹고 싶지 않는 거 있죠. 속이 쓰리지만, 과음을 하도 해갖고, 뭐 먹으면 다 토할 것 같아. 그리고 막 너무 괴로워. 이럴 땐 어떻게 되겠어요? 책을 봐야죠. 그렇죠. 마음의 양식을 채워야죠. 몸의 양식을 못 채우면 마음의 양식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술 먹고 일어나서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막 뭐 입에 들어가 입에 뭐 넣을 수도 없고 아 이럴 땐 마음의 양식을 채워야겠다. 그래서 국민도서관에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제 여자분이 누웠어요. 어쨌든 니들은 과정은 관심이 없잖아. 이제 누우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누웠으니까 뭐. 그렇다고 여러분 진짜 국민도서관에 전화하면 안 돼요? 뭔가 이상한 걸 기대해서 전화하시면 안 돼요? 네?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네. 택배로 주고받는 것이지 그 택배는 우체국 택배 뭐 이런 거지 전혀 개인이 거기 직원이 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 있잖아. 무슨 그 위기 탈출 뭐 이런 거 위험한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그 2등 탈출 넘버원. 뭐 그런 거. 2등 탈출 넘버. 그런 거 보면 사고를 그 재현하면서 밑에 따라하지 마시고 네네.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누워요. 누워요. 그러니까 이 유광석 씨가 그건 아니지. 돌립니다. 뭘 돌려요? 그러니까 몸을 돌려요. 등 쪽으로. 아 엎드리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거군요. 딱 엎드리게 딱 돌려. 그래놓고 우리 프로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하죠. 뭐 어떻게 하면 여자 어쩌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1번은 사랑입니다. 애정, 사랑. 그것이 최고의 최음제예요. 그러면 에이 그런 교과서적인 거 말고 진짜 테크닉 에이 3대째 그 가문의 전수 때 내려오는 골드핑거? 진짜 기술 물어보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머리 끝서 발끝까지. 어떻게 핥아요? 야, 이 미치잖아. 아, 이 사람 굶주려 있는 것 같아, 지금. 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 중에 혹시 댁에서
떡 공장을 하시거나 떡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떡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학원 뭐 좋습니다. 뭐든 좋으니까 떡과 관련된 뭐 떡에 관한 책도 좋고요. 아무튼 떡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광고 좀 주시면 우리 초기가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이거는 네가 그래서 안 맞춘 거야. 핥고 꼬집고 주물고 때리고 뭐 물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머리끝서 발끝까지라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풀 서비스라는 거죠. 사랑을 담보하잖아요. 사랑을 전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 귀뒷머리살이라든지 뭐 가슴이라든지 그 흔히 알려져 있는 성감대라고 하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5만 군데가 다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우 그냥 주머니 넣고 다니고 싶어 이렇잖아요. 그 말이 바로 머리끝서 발끝까지라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렇죠. 그런 느낌? 그렇죠. 유광석이 머리끝서 발끝까지를 한번 손으로 스캔해줍니다. 골드핀 건가요? 싹 한번 스캔해줘요. 아니 골드핀 건 나중에 너 골드핀 건 뭔지 알고 짓거리는 거냐? 아니 어감이 좋아서.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머리끝 발끝까지 한번 싹 훑어줘요. 어우 괜히 3대 배우가 아니죠? 뭐 저릿저릿합니다. 여성분이 누워있는 여자가 저릿저릿해요. 그래놓고 이제 유광석이 옆에 딱 눕습니다. 그러면서 배경음악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알면 연식이 좀 됐죠? 나 그대에게 그렇죠? 네, 지금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있어요. 네. 이 음악이 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흐르진 않지만 이미지가 나 그대에게 모두들이 끈적끈적하네요. 아니 근데 그게 끈적거리는 게 아니야. 그 되게 얼마나 애틋한데. 그럼 이제 워낙 개그 소재로 그게 그 클리셰로 쓰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별들의 고향에서 그 장면은 명장면으로 꽂혀요. 꽂혀요. 내가 꽂힌다 그랬냐? 명장면으로 꽂혀요. 두근두근 되네. 뭐 거의 그 당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영화 고스트 있죠. 아, 네, 데미 무어랑 네, 나온 거야? 그렇죠. 사랑과 영혼. 사랑과 영혼. 거기에서 보면, Oh my love, my darling. 막 이러면서. 뭔 노래예요? 내가 가사는 아는데요. I hunger, hunger. 그거 있잖아. You're love. 내가 아는 노래랑 전혀 다른데. 모르겠어, 나. 뭐, 암튼, 하면 도자기 막 이렇게. 네, 같이 거. 이렇게 만들 거의 그 시대의 그 별들의 고향에서 나 그대에게 오랜만에 누워보는군 꼭 껴안아주세요. 이 장면은 거의 그 사랑과 영혼의 그 도자기 장면하고 맞먹을 정도로 되게 그 애틋하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요새 하도 이제 요새가 아니라 이제 그 현대에 와서 이게 개그 소재로 많이 쓰이니까 그냥 클리셰처럼 쓰이니까 웃겨서 그런 건데 사실은 되게 애틋하고 명장면이에요. 자,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자, 일본어로요? 보크 아나타니 젠부 아게루. 네. 뭐 나 그대에게 뭐 그냥 꼭 뭐 보크 저죠. 나 뭐 아나타는 당신. 젠부는 전부죠. 네. 그리고 우리 전 시간에 네. 이어서 아게루, 쿠레루, 모라우 세 가지로 배웠죠. 모라우는 그냥 받다예요. 받다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주다가 두 개인데 하나는 아게로 하나는 쿠레로. 쿠레르. 모라오는 그냥 봤다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고. 네. 자,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여기서 주어가 뭐죠? 아다시. 그렇죠. 나. 복후죠. 네. 나. 내가 그대에게 그러니까 당신에게 주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아게로. 그렇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다. 그러니까 즉 내가 받는 거는 예를 들어서 수진 씨가 저에게 사탕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수진 씨한테 사탕을 받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표현을 수진 씨가 나에게 사탕을 줬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땐 쿠레루란 말이죠. 네. 받는 거. 여러분들이 이게 좀 헷갈리고 이 개념 잡는 게 좀 어려우실 텐데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누가 주던 어쨌든 주는 건 무조건 주다이고 네. 누가 받던 어쨌든 받는 건 받다인데 받는 거니까. 네. 근데 이 주다를 경우에 따라서 아계로 쿠레로 두 가지로 표현해 버리니까 헷갈려.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나 혹은 다른 사람 제3자가 누군가에게 뭘 줄 때 그러니까 내가 보는 입장에서 수진 씨가 초호기한테 사탕을 줬어요. 그럴 때 내가 표현할 땐 아게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줬잖아. 네. 내가 주던 혹은 제3자가 주던 누군가가 줬잖아. 그걸 이제 받다로 변환을 못하잖아. 네. 그럴 땐 주다고요. 그리고 타인이 나 혹은 다른 사람 지인 주변할 때 준다. 그러니까 내가 받다로 변환할 수 있는 거는 쿠레르. 쿠레로. 헷갈리죠. 여기서 네. 더 헷갈린 거는 아게루의 존댓말은 사시아게루라고 하거든요. 네, 사시아게루. 사시아게마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네. 네, 드립니다라는 거죠, 우리말로. 그리고 쿠레루의 존댓말은 구다사로예요. 구다사로. 그러니까 이게 구다사이 그 말이에요. 뭐뭐 해 주십시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초기에게 술 좀 처먹고 방송에 들어와 주십시오. 아니, 주십시오? 술 처먹지 말고 방송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할 땐 초호기가 나한테 그걸 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 주다는 사실은 내가 받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구다사이란 말 많이 쓰죠. 네. 뭐뭐 해 주세요라고 할 때 구다사이죠. 그게 이 쿠레루예요. 네, 그거에 대한 이 존댓말이 구다사로고요. 그리고 이제 모라우 같은 경우 받을 때 받다 이거에 대한 존댓말은 이따다쿠거든요. 이따다키마스. 그렇죠. 이따다키마스. 이따다키마스가 뭡니까? 잘 먹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식점에서 뭐 아니면은 뭐 어머님이 먹을 걸 차려줬을 때 밥상 앞에서 아니면 여성을 만났을 때. 에이? 그렇죠. 여성을 만났을 때 잘 먹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나에게 음식을 차려줄 잠재적인 분이니까. 그렇죠. 넌 요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어 씨발 이렇게 실드 쳐주기가 존나 힘드네. 개새끼야. 자 그래서 무언가 맛있는 걸 딱 눈앞에 뒀을 때 우리는 이따다키마스 하죠. 잘 먹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거예요. 그죠? 네. 받다 모라우의 존댓말이거든요. 이따다쿠거든요. 이따다쿠 이따다키마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 사시아게로 뭐 구다사로 이따다쿠 더 미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밀어두시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다 할 때는 아게르. 그리고 내가 받은 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거는 쿠레르. 그렇죠. 요 개념만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으로 보면 내가 받는 격이 되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주어에 따라 달라요 이게. 네, 그거를 네. 캐처를 해야 돼요. 주어는 쿠레루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내가 아니겠죠. 타인. 타인이 주어가 되겠죠. 네. 타인이 나에게 준 거니까. 그럼 즉 내가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쩔 때 쿠레루를 쓰고 어쩔 때 아게루를 쓰는지 시험 문제에 나왔다. 이러면 주어를 보십시오. 네, 주어를 먼저 판단한 후에. 네. 나 혹은 내 가족, 내 지인이 아니라 내가 이걸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쿠레루. 이건 내가 받는 게 아니다. 이럴 땐 아게루.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을 제대로 잡으셨는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몰라. 난 이거 파트 2로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럼 그냥 모른 채로 살아. 이렇게 하겠어. 뭐 삶의 지장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방송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자, 우리 어려운 거 잠깐 했으니까 우리 방청계 인터뷰 한번 들어가보죠. 수진 씨. 네. 차별금지법. 네. 글을 쓰셨어요? 딱 한 줄로. 네. 본인의 덧단지 기고 글의 그 핵심? 하고 싶었던 말. 딱 한 줄로 표현하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편집될 것 같은데. 네. 계속될 것이라는. 아, 편집 안 해요. 그럼 왜 편집을 해요? 저희는 그것은 알기 싫다 뭐 이런 쓰레기 방송이 아니에요.
걔들은 되게 민감한 거는 지들 광고나 뭐 이 저 뭐 게시판 욕제 이런 거 신경 쓰느라고 은근히 팽갈리더란다. 근데 우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한 담대하게 갑니다. 네. 개독들? 개독들? 네. 닥쳐라. 왜요? 개독들이 왜? 제일 그쪽으로 혐오를 많이 표현하시는 분들이 아, 트랜스젠더라든지 어떤 동성애라든지 네, 성소수자에 대한 성소수자에 네. 대한 그런 혐오를 많이 표출하는 게 어, 그 개독들. 이번에 그쵸? 그 거기 방송에서 개독이라고 아. 하시면서 그 일부 기독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잖아요, 마사오님이. 아 제가 그 저 그 네. 쓰레기 방송에서요. 네. 예, 예, 예. 어, 굉장히 와닿았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일부 근데 이용이 그러더라고 옆에서 다수도 일부는 일부다, 전체가 아니면 일부다 이런 개들이 붙였는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 예 그 네. 개독들 닥쳐라. 그게 한 줄의 핵심이었다. 왠지 와닿아요. 근데 저는 먼저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 할 이유. 차별이 있으니까요. 그 비단 성소수자 문제만은 아니겠네요. 아, 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네. 지금 이제 인권위법에 있는 그 조항이 거의 비슷하게 내려와 있고요. 네. 근데 인권위법은 권고를 하거나 네.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없는 아, 강제 조항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처벌 조항이 있는 법으로 법제화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인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권고나 그 이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인 제재 수단이 처벌 조항이 들어간 것이 차별 금지법이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수진 씨가 뭐가 좋아져요? 사실 저는 네. 소수자긴 하지만 약자는 아니거든요. 네. 저는 별로 좋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없어요. 아 강자십 갑이십니까? 아 그냥 프리랜서기는 한데. 네. 어떤 일 하시는데요? 아 전 IT 쪽 일을 하고 있어요. IT 예 프리랜서긴 한데요. 뭐 제가 뭐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살면서 어떻게 본인의 어떤 그 정체성 네.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특별히 차별받는다는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 주변에는 많죠. 아, 그러니까 아, 본인 주변. 아니 주변이 아니라 본인. 저는 딱히. 딱히. 네. 어, 근데 주변 그럼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주변의 지인들이 그쵸 나아질 것이다. 네. 저 어떻게요? 일단 통계상으로만 봐도. 네. 저 이제 뭐 트랜스 쪽 이야기를 하면요. 네. 트랜스젠더들 대부분이. 네. 유흥업에 네. 종사를 네. 하거나 이태원 이쪽이 많죠. 네. 네, 아니면 이제 여성에서 남성으로 네. 가는 F2M 트랜스젠더라고 하거든요. 네? F2M 트랜스젠더, female to male. 아, 아, 아. 네, 그분들은 아. 막노동 쪽에. 아, 그러니까 제대로 직장을. 아, 그러니까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으로 젠더를 트랜스 하신 분들이. 네. 맞죠 표현? 네, 네. 하신 분들이 막노동 아, 뭐 쪽에서. 아, 그런. 막노동, 그러니까 정규직을. 많이 못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통계만 봐도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단 교육 기회라든지 아, 뭐 학교에서 맨날 놀림 받고 이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못 하고 그리고 뭐 아는 동생 중에는 뭐 의대를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뭐 학교 그만두려고 지금 현재 의대생인데. 네. 근데 그분도 이제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자기 정체성을 네. 여성으로 젠더를 트랜스 하시려는 네네. 하고 있는 네. 분인데 그분은 소위 말하는 커밍아웃이라 그러죠. 네. 그 주변에다 밝히는 거. 네. 그 의대 다니는 그분은 커밍아웃은 사실 트랜스젠더들은 말로 안 해도 커밍아웃이 되는. 아 그래요? 아... 그걸 어떻게? 외모가 바뀌니까요. 아 아예 그냥 아 그러니까 네. 뭐 저 외모 자체를 바꿔버리니까. 뭐 게이나 레스비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얘기를 안 하면은 아, 그 모르는 있겠네. 건데. 네. 아, 예, 예. 그렇지만 뭐 고등학생 때까지는 남자였는데. 대학생이 네. 돼서 여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도 뭐 여자 구두 하이힐 신는다거나. 네, 아. 그러니까 그거를 안 바꾸면은 사실 안 바꿀 수도 있는데 또 내가 원하는 거 바꾸는 거기 때문에 또 그거를 또 마냥 참으면 저처럼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됐는데요? 본인. 저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트랜지션을 시작을 했거든요. 몇 살이요? 37, 36 그때쯤요. 지금 저보다 저보다 형이세요? 아닐걸요? 네. 38이요. 아, 지금 38이요? 아, 그럼 1년밖에 안 되신 거예요? 1, 2년?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외모까지 다 바꾸고 산 거는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얼마 안 되셨구나. 근데 그러면 그 본인의 그 성 정체성이 그 바뀐 것? 네.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원래대로 찾아갔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기존에,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칩시다. 왜냐면 태어나기는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건 네.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태어난 정체성과는 다른 네. 반대의 정체성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각성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때가 언제였어요?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아, 아주 어렸을 때. 아, 어렸을 때인 거죠. 아, 그래요? 네.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쵸? 지금 금수진 씨는 최근 1, 2년 네. 전까지는 누르고 살았다. 그렇죠. 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요. 아.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네. 뭐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아. 아니 그럼 아까는 뭐 난 별 차이 뭐, 저 차별 없어. 근데 네. 사실은 차별을 피하신 거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1, 2년 동안 네. 이제 이렇게 여성 저 뭐라 그래? 분장이 아니라 적당한 말이 안 떠오르네. 변신? 그래? 글쎄요. 저도 뭐라고 해야 될지. 네, 그냥 그러니까 그 행색 더 이상 같다. 무슨 거지 행색도 정말 외모를 바꾸는 네, 외모를 아, 네. 외모를 바꾸는 외모를 그렇게 꾸미다. 네. 외모를 꾸미는 것은 이제 여성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트랜지션을 한다. 아, 트랜지션을 뭐 한다. 네. 나는 좀 그런 건 한글화 시켰으면 좋겠어. 물론 스포츠에서 축구에서 드로잉을 던지기, 코너킥을 구석창이 이건 좀 오바인데 그건 좀 너무 오바했지만 꼭 트랜지션 네, 그냥 어려워. 성을 변환했다. 그래, 아, 성전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전환이라고 하면은 수술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아 참 그 지금 수술 얘기하니까 내가 그게 궁금하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사실인지 네. 아닌지 모르는데. 제가 태국에 여행을 갔다가 태국에서 가이드, 현지 가이드, 우리나라 사람인 현지 가이드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을 나한테 얘기해 준 건지 아니면 재미로 좀 꾸며서 얘기한 건지 나야 모르지. 내가 뭐 태국 역사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가이드분한테 그 태국에서 오래 사신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태국 하면은 그 왜 그 트랜스젠더가 예, 거의 네.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네. 되게 자유롭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색안경이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태국이 이 왕정이잖아요. 전 저 입헌군 주제잖아요. 지금도 현재 왕실이잖아요. 왕이 있죠. 근데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제가 알기로는 태국 왕이 현실 정치에서의 파워도 세요. 그러니까 웃긴 걸 내가 봤는데 얼마 전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쿠데타가 되게 자주 일어난대. 그 나라는 정치가 좀 불안정한 거지. 근데 쿠데타를 군부에서 했어. 태국 군부가 되게 세거든. 군부에서 쿠데타를 했어. 그러면 보통 혁명이잖아. 네. 그러면 왕을 사형을 시키거나 뭐 이럴 거 아니야. 왜 국외로 추방을 하거나.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현 원래 존재하던 내각 행정부를 내쫓고 군부가 쿠데타를 한 것을 승인해달라고 국왕에게 무릎 꿇고 다가가. 국왕을 아련해. 그리고 승인을 해달라고. 그리고 국왕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 걸을 때도 무릎 걸음으로 가더라고. 무릎 걸음으로 이렇게 간다. 그럼 국왕이 어 그래 이제부터 네가 그 행정부 수장이야 이렇게 승인을 해줘. 그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서 갖고 이렇게. 태국 왕실이 워낙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서 어떤 쿠데타 세력도 왕실은 못 건드린대요. 아 그렇다 그러더라고. 힘이 막강하네. 근데 어쨌든 그건 지금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태국 왕실에 한 분이 계셨대요. 되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시대 왕 중에 누구 그러면 세종대왕 탁 튀어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존경받는 어떤 성군이 왕으로 있었는데 이 양반이 트랜스젠더였대. 어 그러면 남자에서 여자로 이렇게. 아 그렇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이 아 선입견이 없군요. 그래서 왕이 먼저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도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한번 해주면 되겠네. 예. 그치. 그 굳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 그러니까 뭐랄까, 이명박, 이런 분을 가지고 성을 전환을 강제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요즘 한가하고 되게 여유 좀 있으실 텐데. 네,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4대강 거기 그렇죠. 옆에. 좋다고. 좋다고. 그리고. 빠져버려라. 그분은 좀 입술도 얄쌍하고. 쌍꺼풀도 하지 않았나요? 그건 뭐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좀 뭐랄까 혀 낼름거리는 것만 빼면 그리고 여장을 해놓으면 꽤 어울릴 것 같아. 시켜버릴까요? 그 마릴린 맨슨 봐봐 여장 잘하잖아. 근데 어울리잖아. 어울리죠.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이씨. 아니 듣는 마릴린 맨슨 기분 졸라 나빠.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그렇대요 태국에서. 그게 뭐 역사적으로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아닌데 뭐 다른 건데라고 반론하시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가이드한테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태국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좀 많이 그 아직은 좀 많이 그렇죠. 그럼 왜? 왜? 이런 네,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일본에선 오카마라고 하죠. 네. 뭐 들어보셨어요? 네. 오카마라고 있어요. 그 이제 여장 남자인데요. 이제 뉴 하프라는 말도 쓰죠. 하프는 그냥 반이 반 절반 하프. 근데 재밌는 거는 뉴자 빠지고 그냥 하프는 혼혈. 혼혈. 그렇죠. 그건 절반이라는 뜻. 네. 혼혈이라는 뜻이고 뉴 하프 새로운 절반. 새로운 절. 새로운 혼혈? 아무튼 그렇게 쓰려요. 뉴 하프 하면 그 트랜스젠더를 네. 트랜스젠더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 수진 씨도 계시니까 한번 그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오카마 제가 일본에서 길거리에서나 이런 데서 오카마들을 많이 봤어요. 참고로 이제 오카마에서 오는 경칭 테네라고 해서 높임말이기 때문에 오카마라는 말 자체는 존칭에 가깝습니다. 경칭에. 오카마 분들이라고 하면 중복 경칭이니까 그냥 오카마라고 얘기할게요. 오카마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은 스타킹도 신고 뾰족구두도 신고 뭐 머리도 이렇게 길고 많이 한데 수염을 안 깎는 경향이 있어. 아 진짜요? 어. 콧수염이나 턱수염을 잘 안 깎는 경향이 있어. 다리털도 그렇고. 그러니까... 겨드랑이 털은 말할 것도 없고. 뭐지? 그러니까 어떤 여성스러운 화장을 하고 헤어스타일을 하고 패션을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굳이 내가 완벽히 여성으로 바뀌려는 집착 같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제 느낌이에요. 개인적인 느낌으론. 일본에서 면도 잘 신경 안 쓰는 오카마가 좀 더 쿨해 보여. 난 좀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내가 하고 싶고 입고 싶고 바르고 싶고 신고 싶은 걸 즐긴다는 느낌이지 어떤 강박이 안 보인단 말이지. 바꾸려는 뭐 그냥 그런? 내 주관적인 시선이라서 그분들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나야 몰라. 그냥 내 느낌은 그냥 내가 바라보는 느낌은 그래. 어떤 강박이 아니라 그냥 나는 여성의 옷이 좋아. 여성처럼 꾸미고 다니고 싶고 입고 다니고 싶고 이런 게 좋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근데 아, 난 여성이 되지 않 되고 싶어 미치겠어 이런 느낌은 없다고. 근데 그래서 세상... 더 쿨해 보인다는 느낌이거든. 그냥 그건... 개인적으로는. 자, 우린 그게 뭐 있나요? 말씀하신 게 저는 맞는 것 같은 게 네. 사실 일본에선 그러고 다녀도 누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렇죠. 차별이 없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길거리에 뭐 코스프레를 하고 다녀도 네. 신경을 안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일단 그냥 여성의 외모 기준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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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너 굉장히 맞아요. 그거. 진짜 외모 네. 지성 그리고 네, 이거 아니면 저걸로 살아야 되는 거를 굉장히 강요하는 네. 맞아요, 분위기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네. 네 맞아요. 그렇죠. 좀 뭐 아니면 도죠. 네. 뭐 어떤 분야에서든 그러니까 1등 아니면 루저. 맞죠. 그죠. 뭐라 그랬죠? 1등 아니면 고추? 뭐 1등 아니면 꼬 그랬잖아요. 꼴찌. 아 꼴찌. 아 그래. 뭐 1등 아니면 꼴찌. 그냥 중간도 없고 네. 뭐 아니면 도고. 이상해요. 뜯어 고쳐야 돼요. 이런 집 밟고 이기지 못하면 네. 그냥 바로 패배자가 돼버리는. 네. 바보가 된. 그렇죠. 은메달은 안 쳐주죠. 네. 금메달만 쳐주죠. 은메달, 동메달은 안 쳐주죠.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 건데. 네.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6억, 그러니까. 60억 인구 중에 세 번째로 잘하는 건데. 정말 잘하는 건데. 아무 가치가 네. 없죠. 금, 오로지 금.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건 어떤 뭐랄까 좀 차별 때문에 기인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잘 모르시나요? 지금은 거의 정체돼 있는 네. 상태고 보류로. 근데 어쨌든 이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누가 반대했어요? 아시는 바에 의하면? 개독? 그렇죠. 교회 사람들. 근데 그렇게 힘이 세나요? 힘이 세죠. 힘이 세죠. 세요. 대표적으로 황우여 씨. 아, 우려. 네. 아, 저 새누리당 대표. 네, 그분이 네. 거의 중심에. 그분이 그렇죠? 그렇게 독주자 반대하는 기독교 신자인가요? 그분은 전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교육 사업을 하신 분인데요. 아, 황우여가요? 네, 원래 그러니까 그쵸? 기독교계 사학하고 아~ 밀접하시고. 아. 네, 그렇구나. 그, 네. 그래요. 이거는 그 알실이 아니니까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는 교육방송이니까. 아, 황우여 씨, 야하다. 야하다요. 야하다. 그래, 신해. 야, 죽어라까지 넘어가잖아. 그건 좀 아니고. 알겠습니다. 감옥 가겠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손이 골드핀 거잖아요. 근데 자기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뭐라 그러지? 처음에 이제 전희 그러니까 준비 운동은 싹 스캔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육기 구라모토급 손놀림. 그죠? 그냥 재즈 피아니스트 육기 구라모토. 육기 구라모토급 손놀림으로 연주를 하려고 그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푸는 거 우득우득 푼 다음에 딱딱거리면서 피아노를 연주하려고 탁 하는데 이 여자분은 뭐 하나 봤는데 좋긴 좋아 저릿저릿한 게 아이고 동상 아이고 동상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랬는데 진짜로 이제 그 옷 안으로 손이 쑥 들어오니까 잠깐만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좀 심한 거야. 그래서 잠깐만 조또마떼 조또마떼 구다사이 일본어로 하시네요 그분이. 아니 그냥 내가 드립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조또마떼 구다사이 잠깐만요. 하고 나서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잠깐 숨 좀 돌리고 가실게요. 잠깐만요. 이건 아니지. 뭐야 근데 누구세요?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미친 거 아니에요? 그제서야 이제 네. 정신 든 거예요? 그렇죠. 누구세요? 제 정신이 아니고. 일본 말인데 뭐라 그래?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근데 순간 정신을 차렸잖아요. 뭔가 그 고수끼리의 기를 탁 느끼면서 탁 긴장을 했다가 손이 쑥 돌으니까 이건 아니지 싶어가지고 저기 잠깐만요. 이랬잖아. 어느 순간 이렇게 감정이 탁 변하다 보니까 배가 꾸르륵 아프네? 그래서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어디 가지 말고. 어허. 잠깐만. 움직이는 놈이 범인이야? 그리고 화장실을 딱 가요. 딱 가가지고 있는데 어제 과음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과음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붙이셨구나 빈대떡을. 폭풍 이 변기에 온통 다 쏟아놨는데 그냥 씨발 와. 막 막혔군요. 동네 막내 다 처발라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불대대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와중에 밖에 손님이라 그러면 좀 웃기지만 아무튼 누가 남자가 앉아있는데 거기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 급해 죽겠는데 굿 커버를 한 장 딱 뜯어가지고 아 이분도 딴지밖에서 자주 이용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오, 신기하네. 아, 그래서 도서관에도. 그래서 전화번호를 착각한 거지. 전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딱 있는데 전화번호를 착각해가지고. 야, 이제는 니들이 막 만들어가는 거야. 니들이 날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어, 지금. 참네. 자, 어쨌든 그래서, 굿커버? 딱 꺼내가지고, 딱 하고, 착착 하고, 이게 접착식. 그렇죠? 그리고, 일본 이 방송을 들고 있는 듣고 계신 일본인 청취자들은 혹시 지라나이 벤자 시토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품이래요. 이제 접착식 막 움직이지도 않고 되게 좋대. 어쨌든 근데 값도 더럽게 싸. 13,000 몇십 원. 몇십 원. 뒤에 그 뭐야? 몇십 원은 뭐야? 그래서 굿커버를 써야지 하고 그리고 이따가 청소해야지 그리고 탁 버려요. 25초 만에 분해가 된대.
아까 어쨌든 구커버 광고를 아니 저 구커버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근데 유광석 씨가 아무리 제일 교포래도 아사코보다 한국말이나 이런 게 더 서툴러요. 왜냐하면 이분은 딴지 마켓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글도 모르고 잘 몰라요. 누구세요? 라는데 아 저기 무슨 말이더라 뭔가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아,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왜 오신 거예요? 어? 왜는 알아요. 왜? 왜 나보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고 묻는 것 같아요. 손짓발짓 뉘앙스가 하러 왔는데요? 그러죠. 자, 하러 왔는데요? 일본어로요? 시니키마시다. 네. 시니키마시다. 하러 왔습니다. 예. 쿠루. 이쿠에 반대말이죠? 네, 여러분들이 쿠루. 좋아 환장하는 이쿠에. 야, 참, 참. 너 그 얘기 방송에서 왜 안 해? 뭐요? 또 지난주에 너 일하는 그 가게에서 아. 계산할 때 손님이 그 얘기 좀 해봐봐. 해봐봐요. 아, 제가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손님이 이제 카드로 결제를 아, 그냥 그, 했어요. 뭐 카페예요, 카페. 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커피숍, 커피숍. 커피숍에서 일하는데 네. 카드를 결제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 티닝하고 올릴 거 아니에요. 카드 결제를 아, 했으니까 아, 결제 문자. 아, 핸드폰에 근데, 네. 결제를 하면 휴대폰에 문자가 오죠. 네. 네. 그게 야하다 이거였어요. 네가 아, 네 목소리 네 음원 네 음원 올려놓은 거? 아. 그래서 흠칫 놀랐지만 전혀 아닌 척하고 했습니다. 아. 손님이 와서 계산을 했는데 그 손님 휴대폰에서 야 다 올렸는데 너는 직업을 했으나 순간 진정시키고 네. 아닌 척하고 뒤에 가서 혼자 웃었죠. 근데 너 나한테 얘기할 때는 목소리도 변조했다며. 혹시 눈치챌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목소리도 변조했다. 좀 아닌 척하면서 어,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어? 감사합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콧소리를 내면서 네. 야, 야 그거 우리가 돈 받고 팔았으면 돈 좀 됐을 것 같은데 좀 오만 사람들이 다 받았구나. 아무튼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쿠의 반대말이죠. 오다. 가다의 반대말 오다. 쿠루. 오다의 쿠루의 과거형 왔습니다. 키마스죠. 네. 키다. 그러니까 존댓말 키마시다. 왔습니다. 여기서 학습표 하나 나오죠. 신이 키마시다. 우리가 하다 일본어로 뭐죠? 스루. 그렇죠. 스루인데 그거보다 좀 더 의지가 강한 것은 야루라고죠. 하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어, 나 하고 싶어. 이럴 때. 왜? 어, 나 하고 싶어. 우리 그러죠. 하고 전날, 싶어. 전날 밤새고 야근 뛰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마감 뉴스 이렇게 보고 물 한 잔 마시고 자요. 자고 있다가 이제 혼자서 이제 주물딱 하다 보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어, 하고 싶어. 그러잖아요. 근데 의지잖아요. 네. 그럴 땐 스루가 아니라 야루죠. 그래서 일본 말도 똑같아요. 야리따이라고 해요. 네. 뭐뭐 야리따이. 뭐뭐 하고 싶다. 야리타이. 타이가 뭐뭐 하고 싶다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야루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냥 스루. 그냥 편하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다가 아니라 하러. 하러. 그렇죠. 하러 하면 스루의 때형. 시대죠? 네. 그럼 여기서 때를 빼고 시 뒤에 니를 붙입니다. 신이 키마시다.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루의 마스형이죠. 그러면 시마스가 되잖아요. 그 뒤에 마스를 똑 떼내고 시니 하면 하러가 되죠. 네. 응용문 하나 들어갈게요. 놀다 일본어로 뭐죠? 아소부. 아소부죠. 그러면 놉니다. 마스형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죠? 아소비마스. 그렇죠. 이거 이 앞에 그 앞에 2단형으로 바뀐다고 얘기했죠. 네, 마스형 네. 내가 또 얘기 안 해. 마스형으로 바꾸는 거 우리 얘기했어요 그때. 네. 근데 마스형에서 아소부가 2단형으로 바꿔서 아소비마스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마스 똑 띄어내고 아소비니. 그렇죠. 아소비니 하면 놀러. 그렇죠. 놀러 갑니다. 놀러 옵니다. 놀러 왔습니다. 놀기 위해서라는 뜻이요. 네. 뭐뭐 하러. 뭐뭐 하러 하면 동사 뒤에 2단으로 바꿔서 그 뒤에 니를 붙이면
뭐뭐 하러가 됩니다. 요거 오늘 배울 거 아게루 쿠레루 모라우 파트 2 플러스 뭐뭐 하러 뭐뭐니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 마스형의 마스를 떼고 니자를 붙여야 되지 무조건 그냥 뒤에 니자만 붙인다고 그 뭐뭐 하러가 되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그건 주의를 하시고요. 하러 왔죠. 하러 왔죠. 네. 하러 왔죠. 근데 이 여자분은 알아들을 수가 없죠 또. 네. 일본어니까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일본인이네?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서부터 낯이 좀 익어. 설마 알아보는 거예요? 설마? 자. 3대 배우라서 알아보는 것인지 혹은 일사후퇴 때 헤어진 사촌 동생인지 이거는 모르죠. 이거는 다음 주에 밝혀집니다. 어쨌든 다시 이거 이 양반이 근데 일본이냐?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카메라가 바뀌어서 아사코는 집에서 귤을 까쳐 먹습니다. 귤을? 네. 귤. 귤. 그 간식으로. 그냥 뭐 아까 네가 저 편집에서 귤 열심히 처먹더만 뭐든 이렇게 먹으면서 그래도 너티 커피를 한잔 하고 있죠. 아 귤이랑 커피. 네. 귤이랑 커피. 진짜 잘 어울리더라. 응. 그죠. 나랑 어울려요. 네. 근데 우리 아사코는. 그냥 커피도 아니고요. 너찌 커피를. 그렇죠. 반드시. 다른 커피 먹으면 죽어요. 죽어요? 아, 귤이랑 다른 걸 먹으면 죽는 거. 꼭 너찌 아니, 커피랑 아니요. 마셔야 되는 거. 다른 커피, 그러니까 귤이랑 다른 거가 아니라, 뭐 귤은 상관없는데. 다른 커피랑 마시면. 무슨 모카 골드 이런 거 먹으면 죽어요. 맥짐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 네. 그래서 어머니가 잊지 마, 잊어먹지 말라고. 너찌 커피. 네. 괜히 엉뚱하게 낫지 커피 이런 거 먹었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있죠. 왜, 그, 뭐라 그러냐. 양파 알레르기, 버섯 알레르기, 복숭아 알레르기. 그러면 잘못 먹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네. 그, 기도가 부어가지고. 땅콩 알레르기 이러면, 외국에서 보면 땅콩 알레르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다 꼭 써놓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발목에 왜 낫지 커피란 문신이 생뚱맞게 있겠어요. 다른 거 아니면 죽으니까. 땅커피 먹으면 죽어요. 그냥 커피 알러지. 아, 원래 커피 알러지가 있는데. 너츠커피 성애자. 너츠커피 패티시. 너츠커피 패티시. 너찌 님포맨이야. 아사코 진짜 이상한. 이상한 년이야. 야! 우리 주인공한테 네가 우리 이제 너찌 커피를 이렇게 마실 거 아니에요. 뭐, 너찌 커피 마시면서 귤 까먹으면서. 근데 이 새끼가 안 와. 이 새끼 도망갔나, 이거? 그 추노 있죠, 추노. 어? 현상금 사냥꾼 막 이런 거. 어떻게, 아니야. 업소 삼촌들 있잖아요. 기도만. 우리 아사코가 마인드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거칠어지네요. 네. 너무 거칠어지는 거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아사코 스펙트럼 졸라 넓다. 아사코 진짜 장난 아닌데. 아무튼 우리 아사코가 이 새끼 왜 안 와. 이 새끼 도망간 거야. 죽었어. 말하면서 시부시부 대고 있어요. 시부시부 대고 있어요. 자 다시 카메라가 바뀌어서 유광석 씨와 그 이름을 모르는 이름을 모르는 정체불명의 여인. 여자분이 다시 이제 화장실에서 나와서 서로 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무릎을 맞대고 앉아가지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말이 안 통하는데. 우리에겐 포켓 EBS가 있잖아요. 포켓 EBS는요, 와이파이가 돼요. 그러면 서로 이제 번역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구글 뭐 이런 걸로. 와이파이 안 되면 좋대는데. 근데 그 여인 집에 와이파이가 안 터져. 아니, 그 집은 터져요. 100% 터지는데, 이. 기계가. 그치, 그, 포켓 EBS 전용 타블렛 그 기계가 와이파이를 못 잡으면 좋대지. 그냥 잡는다고 치고. 응, 잡는다 치고. 만약에 못 잡으잖아? 미안. 최고인데? 그냥. 와이파이를 못 잡으면 EBS 방송을 볼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와우.
그러니까 보세요. 집단 지성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서로 안 되는 머리들을 모아 보니까. 아, 와이파이 된다. 그렇지. 와이파이 내가 되는 줄 알았어. 1년 전에 된다고 써놨는데. 이게 그 안드로이드 기반이라서 그냥 그쵸? 일반 태블릿 PC처럼 쓸 수 있어요. 포켓 EBS 빡공을 아 내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한국인이 한국인 여자가 고객이잖아요. 네. 유광석을 한국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의사소통하는데 쓰라고 유광석한테 아사코가 포켓 EBS 그 타블렛을 들려보냈어요. 아 손에 쥐어졌군요. 네. 포켓 EBS가 없어서는 안 될 통역기 역할을 해. 치밀하다. 와 씨발 매번 안 등장할 수가 없네. 와 이거 진짜 필요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자 유광석과 이름을 모르는 나이도 모르는 정체도 모르는 그러나 약간 뉘앙스는 알겠는 여자분이 가운데 포켓 EBS 타블렛을 딱 놔두고 서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 형 아로니아진 빠졌어요. 아 너무 많아. 여자분이 어제 과음을 했죠. 속이 안 좋잖아요. 아 네. 그죠? 당연히 그러면 뭐 그렇죠. 뭘 먹어야겠어요? 아로니아진. 과음을 했는데 짬뽕을 먹거나 피자를 먹으면 안 되겠죠. 네. 당연 안 되죠. 폭벌이죠. 그렇죠. 아로니아진을 마셔야죠. 그렇죠. 잘못하다 죽어요. 그런 거 잘못 먹으면. 아로니아진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 일단 짬뽕이랑 다른 거 먹으면 피자 먹으면 죽어요. 아로니아진을 그렇죠. 먹어야 돼. 그렇죠. 미쳤다 우리도 진짜. 진짜 무릎을 꿇고 포켓 EBS 빡공 타블렛을 두고 통역을 하려고 가운데 두고 무릎을 딱 안고 앉아 있는데 여성분이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괜찮아. 어제 얼마나 파워셨는데 술 냄새가 확 나. 유광석이 아, 이분이 어제 과음하셨구나. 그래서 출장 서비스잖아요. 네. 고객한테 자양강장제 정도는 기본이죠. 그래서 가방에서 아로니아지를 딱 꺼내서 주는군요. 드립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뭘요? 자양강장제를 준다는 걸. 네? 출장 서비스가 오면 자양강장제가 기본으로 따라온다는 걸 형이 어떻게 알아요? 받아봤나? 영화에서 아니 영화를 그래. 영화에서 많이 봤죠. 여관에서? 영화에서. 영화에서? 아니, 정확히 어떤 영화? 네? 그 나이트 가면 왜? 와 이 새끼야. 뭐 좀 이렇게 쉴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나이트를 가잖아요. 그러면 웨이터들이 아 형님 아 이러면서 화장실에서 꺽꺽거리는 애들한테 자양강장제 이런 거 바깥에서 따주고 한 돈 5만 원 팁 받고 그래요. 3만 원 5만 원. 어떤 영화니까요? 어? 그 영화가 어떤 몰라. 네 나이트가 그 모래내 있는 거? 거기 가야 그래주지. 아... 자 아로니아진도 했냐? 네, 다 했어요. 했냐? 다 했어. 됐다 그럼. 어우 징그러워. 많다 많아. 많은 산을 넘어왔다. 자, 아 오늘 저는 그래요. 솔직히 다른 방송에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이 뭐 저거 그 병은 알기 싫다 이런 거기서는 그냥 이 광고 틀어만 줘요. 따로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아브라인 연구에선 스토리에 녹아내거나 따로 이 상품을 언급을 하죠. 언급을 안 하면 광고주들이 화를 내요. 왜지? 나 이제 지금 여섯 개니까 망정이지. 나중에 막 예를 들어서 14개 막 이래봐. 광고 얘기하다가 끝나게 생겼어. 이거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름 한 번만 슬쩍슬쩍 나오고 말아야지. 이게 이 광고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 아이고 대치고 살아야겠다. 너무 많아. 형. 하지만 효과는 만빵이야. 소다 스파클 완판. 그리고 지금 감사해 하세요. 커버가 우리 저번 주에 첫 방 나갔냐? 아니면 저번 주? 이번이 세 번째냐? 네. 지금 광고 딱 두 번 나갔는데 굿 커버가 지금 백화점 H모 백화점 H모 백화점에 그 납품하자는 제안도 받고 오. 매출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급증도 아니고 폭증. 우리 덕이네요. 그럼 누구 덕이겠어요? 감사해 하세요. 되게 건방지네. 그냥 우리가 광고 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자, 이거는 좀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다. 아무튼 오늘 수진 씨 그리고 잉여일
수고 많으셨는데 인연일은 됐고 우리 수진 씨한테 소감 마무리 소감 인사말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마사오님이 좀 수위가 세도 되겠냐고 그러면서 종이에다가 이상한 걸 그리셔가지고 되게 긴장했거든요. 네, 여기 저는 원래 이렇게 미사일 잘 그려요. 이거 버릇이에요, 버릇. 네. 저런 걸 아무렇지 않게 그리는 사람이 수위가 세도 괜찮냐고 물어봐가지고 네, 근데 뭐 우려보다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저번에 이정렬 판사님 왔을 때도 마사오님이 수위가 별로 세지 않다 라는 얘기를 그때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요? 인양반들. 마사오, 아니 마사오랜다. 저 이정렬 판사님 왔을 때도 나 멤버진한테 옆에 미사일 그리고 있었는데. 아니 그거는 형이 그냥 나 그냥 무의식적으로 맨날 그리는 거. 시그니처 사인. 그러니까 종족 특성 같은 거고 그거는 사인할 때 그려주시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 어떤 그 소수자로서의 그런 걸 좀 겪으시나 이런 좀 디테일한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뭐 그 뭐랄까요 좀 표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여러 드드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그냥 개인적 생각이 타당성이 있군요. 오카마 우리나라 아까 그 비교한 말했으면 그거 확인한 거는 좋았고요. 네.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아게루 쿠레루 모라우 파트는 오늘로 마치고요. 뭐뭐하러는 마스형에서 마스형으로 변형한다면 마스형을 떼내고 그 뒤에 니 붙인다는 거 뭐뭐하러 이거 외워두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묘령의 여자분 나이와 이름과 직업과 정체가 탈로 하면 이상하다. 밝혀지겠죠? 네. 자, 새로운 인물이 그것도 중요한 축으로 등장을 했어요. 안 들을 수가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티슈의 요정 마사오였습니다. 저는 입구의 요정 초기였습니다. 괜찮다. 전 편집의 요정 김태용 PD였습니다. 자, 맞다네 외치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맞다네.